빠빠빠빰. 요시 가장 간만에 요시 방송이 되겠소이다. 키 다 까먹었는데 뭐더라? 자 지금 어디까지 있었지? 우리는 월드 4 다시 6까지 완벽하게 컴플리트 했구만. 자 해보자. 줄 리프트 타기래 월드 4-7 해보도록 하겠소이다. 요시 불금에는 요시 장존 요시를 하자. 다우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시 그래 키가 이거였고 이게 궁뎅이 찍기고 이게 내롱이고 이게 알던지기고 오케이 다 기억이 났어. 네 각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메 깜짝이야. 아잇 젠장 데미지가 크구먼. 대포 메이구만 대포. 여기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쓱. 엘스루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아지나? 막아지나? 날롱 되네. 올라가요? 여기가 너무 궁금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요신 뉴 아일랜드는 정말 골딱지 아픈 게 구석구석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다 의심해야 돼. 모든 지역을 말이다. 노래가 좋아요. 확연하게 요시 뉴 아일랜드 배경음은 좋긴 한데요. 좋긴 한데 조금 안 좀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 하나같이 다 이음이에요. 노래가 여기서 끝이야. 이게 전부예요. 요시 뉴 아일랜드 계속하다 보면요 이 노래만 귀에 있게 돼. 노래가 이게 전부야.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오 예. 빠밤. 오메 깜짝이야. 아 대포. 대포를 예의 주셔야 제가. 대포. 아 노. 열로. 조심. 됐스. 뭐야? 아래쪽에 뭐 있는데? 아래쪽에 뭔가 두고 왔는데요. 안 되는데. 내려가 봐야 되는데. 요걸 통해서 내려가 보자. 이런 개떡 같은 경우. 그렇구나.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에 가서 먹고 와야 되는 거였네. 에이! 잘했어. 무의미한 발버둥이었어. 아 어떻게 먹는지 알겠다. 요 대포를 이용하는 거였어. 저 대포랑 같이 가가지고 거시기 하는 거지. 자 따라와. 여기서 대기 타고 있다가. 그렇지. 아 이걸 못 봤었네. 아 요시 뉴 아일랜드는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100% 완벽 컴플리트를 위해서 퍼펙트 클리어를 위해서 저 꽃 보여주시죠. 꽃 꽃이니 빨간 동전이니 단 한 개도 놓치고 가면은 영 좋지 못하더더라. 그렇소이다. 굉장히 깝깝하게 내 자신을 오라매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시작해버린 거 어쩔 수가 없어. 끝까지 가자고. 잔잔 냠. 왜 혓바닥이 안 나갔을까? 날람 최고를 위해 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를 밟고 도약하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더라.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밟은 다음에 잉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이거는 몰랐던 기능이요. 요 됐어. 여기까지는 100%야. 숨겨진 거는 다 찾은 걸로 보이는구만. 위로 올라가요? 위에요? 아니야 이건 위 게임이 아니라 닌텐도 3DS 게임이 되겠습니다. 위는 아니고요. 위 버전으로 나온 요시 아일랜드 게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헤드샷!
하하. 똥. 동동동동동동동동. 동동동동동동동. 오케이. 좋아. 굉장히 아기자기한 게임인데 난이도가 살짝 괴랄하기 때문에 긴장을 좀 하셔야 돼. 하려면은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그냥 클리어라고 하면은 되게 쉬운데요. 퍼펙트 클리어라고 하면은 이게 아주 난리 부르스야. 세상에 이거만큼 지저분한 게임도 없어. 진짜 들어. 난이도가 아주 더럽습니다. 조심해야 돼. 자, 됐지? 위에다. 톡! 아, 뭐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없다. 없어. 들어가용. 녹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리오 게임이랑 진행 방식이 아주 비슷하다더라. 헬리콥터 좌우로 기울여서 조작. 걷기. 완쾌한다. 이거 다 먹어야 돼. 다. 단 한 개도 놓치면 안 돼요. 자자자 이쪽. 으 놓쳤어요. 빠꾸 되네. 빠꾸 된다. 자 빠꾸가 되. 으잇! 아 빠꾸 같은 경우. 아 돈에 난 목숨을 버렸어. 괜찮나? 이건 많이 시도할 수 있거든. 무건 수행자님 블랙티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도 완쾌 간다. 운전 스무스한 운전이 정말로 필요하다더라. 아이 너 되게 잘 맞추는구나 정말. 자식이. 잘 꺾어야 돼. 꺾어 들어가시고 돈. 빠꾸. 예스 빠꾸. 올라가요. 빠꾸. 아 좋은 선택이었다. 마리오 왔다가 갖다 버렸네. 그럴 수 있지. 빠꾸. 완쾌 간다. 2 3 1. 뭐야. 아 시계 먹고 빠꾸 한번 했다고 시간이 안 맞아? 아잇. 세 번째 시도의 끝을 보지. 그럴 수 있지. 올라. 놓치고 간 건 없겠지? 그럼 이제 쭉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소잉. 쭉 가자. 너 진짜. 때릴 수 없나? 때려주고 싶어. 자식이 딱콩 되게 잘 쏴. 시계 아래로 깎으요. 괜찮아. 자 요렇게 으흠. 한 대 맞았는데? 설마 이것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다고는. 그럴 리가 없어. 직선 루트로 가자. 최단 루트로. 는 돈! 그렇지! 깔끔하군. 놓치고 온 거는 없는 것 같소. 잘했상. 휴! 나왔다. 헬리콥터는 정말 골딱지 아픈 구간이야. 오메. 정신없어. 여기저기 감나 싸제끼네요. 멸먹님 안녕하세요. 멸치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한번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요소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 의심 한번 해볼까? 톡! 없다. 없어. 아, 나 의심병 걸려서 돌아가실 것 같아.
난 곱게 죽지 못할 거야. 의심. 아, 의심. 어? 오, 많은데? 빨간 거 없다. 톡! 좋아, 체력. 짠! 좋아, 체력. 여기서 보급이 다 되네요. 톡! 나쁘지 않은데. 이거 다 먹어야 되겠다. 냠! 알이 부족해. 더 많은 알이 필요해. 아! 마리오! 아니 이럴 수가! 진짜. 괜찮소이다. 아, 처음부터 시작이야? 대단하군. 처음부터 시작이야? 와, 한번 떨어졌는데 그게 처음부터 시작이야? 대단하군. 어, 아주 만족스러워. 이 게임은 하나의 그것이기 바람덩어리야. 아주 대단한 바람덩어리지. 아, 진짜 완벽해. 그래, 스위칭. 냠냠냠. 요시 아일랜드는 중간에 깃발 세이브는 없나요? 중간 세이브요. 그러니까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은 세이브가 자동으로 되는데 그 특정 구간에 나는 도달하지 못했나 봅니다. 이런 젠장. 그래서 전부 탄다. 요호 요시. 나이스 요시. 에서 너무 좋아. 냠. 톡. 들어가요. 동전 하나 놓친 거를 기억해 두고. 뭐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뭐 잘할 수가 있어. 곧. 스무스하게. 자. 밤밤밤 밤밤밤. 나롱 냠. 아, 직방. 크으. 가서 맞아주는 서비스 좋은데. 톡. 또다시 이거 완큐해야 돼. 완큐. 인간적으로. 완큐 완큐. 요시 아일랜드도 마리오의 쿠파처럼 보스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난이도는 뭐 세대 때리면 죽는. 딴딴딴딴. 뭔가 잘못했어. 아, 잘못했어. 아이, 놓쳤어. 아, 길을 노선을 잘못. 아이, 뭐야, 노선을 잘못 잡았어. 이 젠장. 경로를 이탈해버렸어. 바보 같은 녀석. 아이, 아이, 첫바 시도에 완쾌했었어야지. 에이, 다시 한번. 다시 간다. 이번에는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동전기를 내가 다 먹어놔가지고 까먹었어. 아, 무조건 아래쪽 깎고. 에이, 젠장한 자식. 내려가요. 아, 아이가. 비켜. 아,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아, 젠장. 정말 개떡같군. 더럽게 어렵군. 다시 간다. 구구님, 호소미님, 어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이 마의 구간을 좀 넘어갈 수거성. 헬리콥터 완전 싫어. 겁나시라. A버튼은 뭐야? 아, 이게. 아, 그렇군요. 아, 너 진짜. 아휴, 대단해. A버튼은 빠꾸였었어. 정거 정거 브레이크였었네요. 하지마.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아이, 진짜. 아. 어? 아. 갖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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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을 너무 버렸어. 한번 더 가야 되겠다. 아이, 젠장. 이 동전이 뭐길래? 동전이 뭐길래? 동전이 뭐길? 아, 동전이 뭐길래?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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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돈다. 아우, 뺑뺑이가 아주 지기는데. 퍼펙트 클리어의 길은 정말도 정말로 멀고도 겁나 험해. 어, 험해서 죽었어. 아, 자식. 어, 됐어. 피했어. 피한 건지 뭔지 확 꺾어야 돼. 콱. 에? 한 대는 맞아 주겠어. 재단 루트, 재단 루트, 빡! 막아요! 어,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겠지. 밤바바밤바바밤바바밤. 어? 와, 너 이걸 예측한 거야? 대단하군. 예측당했어. 아자고! 휴! 겨우겨우 통과하는 데 성공하였어. 근데 이래놓고 또 낙사 한번 해가지고 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어, 그럴 리가 없지. 됐어. 여기도 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 구름이 평상시에 잘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죠. 특정 지역을 지나가야만 발생되는 구름 없는 것 같아? 톡! 돈을 다 먹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올 클리어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전 중에서 빨간 동전이 있는데 그거를 20개를 모아야 돼. 한 맵당 20개를 모아야 되는데 노란색 중에 빨간색이 섞여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모든 동전을 다 때려 먹어야 돼요. 100% 컴플리트를 위해서는 모든 동전을 다 때려 먹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아주 대단해. 냠. 그래, 이런 것도 다 때려 보고. 톡. 체크. 어, 이거는 좀 아껴두자. 어, 느낌 겁나 이상해.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 분명히 저 오른쪽에 뭔가 있단 말이지요. 익! 어, 안 돼! 어, 요시! 어. 너 뭐 있지? 아, 궁금해 죽겠네. 오른쪽 아래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몰라, 그냥 지나가야지. 죽여요! 막아요! 아! 조왕? 좋아, 조왕. 자, 이거 건드려서 풀피 만들고 가자고. 드디어 한 이쯤 되면 중간 세이브가 될고요. 됐어. 이 정도 완벽해. 그래도 완쾌 가기 위해서 어, 반대라도 맞으면 안 돼 이제부턴. 그렇군. 이런 맵이었어. 리프트 먹어요. 오케이. 돈돈돈돈돈돈돈돈돈 돈돈돈돈돈 안돼! 안돼! 하! 젠장. 어, 반응해버렸네. 깜짝 놀라서 점프 눌렀어. 아이고, 깜짝 놀라서 점프 눌렀다가 망했어. 이런 젠장. 아, 여러 번 죽었다고 이거 뱉어주는 거야? 자식, 일단 배로는 필요 없는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세이브가 이제 보니까 전맵에서 되는데? 이러면은
어, 이것도 노릴 수도 있어. 잘하면 말이지요. 잠시만 있어보소. 잘하면 될런지도 몰라. 자, 여기서 빠꾸예요. 익! 악! 에이, 진짜! 아! 호! 정말, 정말 되는 게 없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여시! 그럴 수 있지. 아. 언제나 되는 일이 없지.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있단 말이죠? 어 없어? 아 제작자 손에 놀아나는 듯한 느낌이야.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엿을 먹이는군. 그렇지. 어 크, 이거 뺑뺑이 한번 더 돌아야 돼요. 미치겠다. 연옥에 빠진 듯한 이 느낌. 이거를 올바르게 클리어를 하더라도 한 번 더 돌아야 돼. 이거 환장하겠군. 정말 바람덩어리 게임. 으 바람덩어리. 노래가 딴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쇼쇼쇼쇼쇼쇼쇼쇼. 돈돈돈돈 가만히만 있으면 돼. 여긴 뛰어야지. 저 됐어. 좋아. 헛! 어디야? 아 이쪽인가? 이쪽인가? 그렇지!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으아! 오케이! 나이스! 오, 바로 거리구만. 자, 일단은 해냈어요. 미션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지. 짠! 이거 보소서. 이거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체력, 이게 동전, 이게 꽃내미. 일단 두 개는 완료가 됐는데, 아! 체력이 10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뺑뺑이를 한 번 더 돌게 생겼구나. 아, 그 참. 정말 그거 참! 아, 좋아. 너무 좋아. 한 번 더 하기만 하면 될 일. 좋아. 바라밤. 아, 이제 보니까 요거 다음에 바로 보스구나. 좋아. 4-7 스테이지를 한 번만 그러면은 넌 스트레이트로. 이제는 뭐 귀찮게 동전 먹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깨둔 조건은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될 일. 아, 빠른 클리어 해보자. 에잇! 아! 맞으면 안 돼! 이거는 먹고. 아니? 이런 개떡 같은 경우 왜 퍼지는 거야? 잘했어. 저 자식이 왜 퍼졌을까? 그래도 개수 어느 정도 충당이 되겠지? 쏙! 여기서 5개 개수 충당이 되는구나. 이거 먹고 쭉 가기만 하면 돼요. 짠! 여기서 18, 여기서 23. 좋아, 26개. 발다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될 거야.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맞지만 않으면은 된다. 자, 여기서 30. 이 상태로 단 한 대도 맞지 않기만 하면 될 일. 안 맞으면 돼. 자, 잘 기억하나? 사실 기억이 안 나. 리프트 맵 좀 어려운 것 같아. 한 번만 삥 내면은 골로 가신다. 맞을 일은 없는데 실수 한 번만 하면은 완큐의 목숨을 잃는다. 잘해보자 공. 예. 바로 여기 타야지. 이거 타고. 안되지! 안되지! 그렇지. 저거 저승행이지.
다행이다. 어. 아이 놀라운 판단 능력 좋았어. 생존 본능이 나를 일깨워준다. 너무 좋군. 자, 미션은 이로써 완벽하게 클리어가 되었소이다. 4-7도 휴, 어려웠다 이건.